안녕하십니까. 심상조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인천의 검단공단이라고 있죠. 검단공단. 그 검단공단 내에 있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주로 했고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죠. 그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가의 49%에 나온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월세를 받으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의 12119호 물건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물건번호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각각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연달아서 3개의 물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6-1번지 블루텍 10층 공존 1 네. 공존 1037호가 되겠습니다. 1037호. 이것이 이제 주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억 1300만 원이고요.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억 5337만 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지분은 33제곱미터 10평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106.12제곱미터, 약 32평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지산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 낙찰자가 인수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을 분석해 보면요. 네, 이곳은 이제 공장이니까 공장 용지고요. 일반 공업 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일반산업단지에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2만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는데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응찰하실 분은 이런 경우에는 공실인 경우에는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응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청라신도시가 되겠고요. 영종도가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있죠. 아라뱃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라뱃길이 있고, 바로 이곳이 검단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검단지구가 되겠죠. 검단지구 내에 검단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 내에 있는 경매 물건.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이것이 검단공단이 되겠습니다. 네, 공단이죠. 공단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가장 크게 위치해 있죠.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있다. 네. 로드뷰를 좀 보면요. 네, 이런 건물입니다. 외장은 모두 다 커튼홀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다 공장들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있는 물건 중에서 한 분의 물건 세 건이 모두 다 경매가 나왔습니다. 세 건이. 그래서 물건으로 1번, 2번, 3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은 공장입니다. 공장도 뭐 깔끔하죠? 깨끗한 공장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산이 되겠죠?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물이죠? 지식산업센터가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공장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곳이 첨단
오피스가 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라기보다는 제조업의 오피스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 이 지산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 앞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리 모습이 되겠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1037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0, 1035, 6, 7이 다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 나왔는데 물건번호 1번, 2번, 3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권리 같은 거 살펴보셔서 다른 것들도 응찰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곳에 세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여러분들에게 수익형 부동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검단, 공단에 위치한 지산,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